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자, 문자 5종 세트. 오늘의 주제는 믿거나 말거나. 샵8910 50원 유료 문자 콩 게시판으로 함께 받았는데요. 그 전에 슈키라 일요일 코너 벌칙 서바이벌 이특대 은혁. 오늘 벌칙이 있는 날입니다. 예. 지난주 이특 씨가 졌는데요. 이특 씨가 수행해야 하는 벌칙. 슈키라가 방송되는 30분 동안 지정된 노래 3곡으로만 노래하기. 뭐 사연을 읽든, 제가 어떤 얘기로 약을 올리든, 무조건 지정된 3곡의 노래로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특 씨가 부를 수 있는 3곡은 첫 번째,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자, 자, 두 번째, 내가 바보 같아서. 세 번째, I love you,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셋 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예, 지금부터 이특 씨는 이 세 곡의 노래만 부를 수 있고요. 한 노래를 여러 번 부르는 건 괜찮지만 꼭 한 번 이상은 불러야 된다는 거. 자, 오늘의 문자 5종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288님. 저 1년 만에 다리가 길어져서 교복 하복 치마가 미니스커트가 됐어요. 진짜예요. 믿거나 말거나. 조은진 씨. 제가 3년 전에 1,000원짜리 지폐에 낙서했는데 오늘 슈퍼에서 잔돈을 받았는데 내가 3년 전에 낙서했던 1,000원짜리 지폐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야, 이특 씨 이거 믿겨져요? 내가 바보 같아서. 바보 같아서 믿겨진다는 말이죠?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네, 자, 2017님. 저희 집 5층 집에 방이 몇백 개, 화장실 가려면 30분은 헤매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말이 안 되죠. 5층 집 방이 몇백 개. I love you. 4433님. 전 시계를 안 보고도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진작해서 얘기하면 맞추거나 근접해 있음. 믿거나 말거나. 오, 이특 씨 지금 몇 시예요?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몇 시냐고요 지금? 해줄 말이 없네요. 이상한 사람이네. 네. 최은정 씨. 뒤에서 뭐가 있는 듯한 느낌에 혹시나 해서 펜을 뒤로 던져봤는데요. 소리가 안 났어요. 있거나 말거나. 소리가 왜 안 난 거죠, 이특 씨? 내가 바보 같아서. 진짜 바보 같아서 소리가 안 난 거래요, 우리 최은정 씨. 네. 다음부터 우리 키스가족 여러분 뒤로 이렇게 펜 던져봐서 소리가 안 나면 이특 씨가 바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 9406님. 저희 언니는 여잔데 김구라 아저씨 닮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특 씨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I love you. 포지션 씨를 닮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4375님. 아까 삼겹살 먹다가 쌈이 너무 커서 턱 빠졌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쌈 굉장히 크게 해서 먹거든요. 5449님. 전 나이가 15살인데 오늘 시내에 나갔는데 웨이터 아저씨가 명함을 주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특 씨가 만약에 이 명함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정말 예쁜 여성분에게 명함을 주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아, 땡벌. 많이 해보신 것 같네요. 자, 강다영 씨입니다. 태극기 달려고 했는데 태극기가 없어서 내가 그려서 달았어요. 야, 그래도 이 애국심 굉장합니다. 네. 박계영 씨. 제 친구 오빠 이름이 백두산이에요. 제 친구가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친구야 미안. 백두산이 왜요? 이름 뭐 예쁜데요? I love you. 백두산 씨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 남자인데 백두산 씨. 내가 바보 같아서. 바보 같아요. 이특 씨 지금 모자 그렇게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바보 같아요. 네. 자, 임지영 씨입니다. 지금 오빠 어깨 위에 웬 머리 풀어 헤친 여자가? 이런 거 이제 안 믿죠. 뭐 이거 무서운 얘기 좀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안 믿어요. 홍다솔 씨, 방금 친구한테 너 자고 있어? 라고 문자 보냈더니
라고 답장 왔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야, 자고 있는데 문자를 보내요. 가능한가 이게? 내가 바보 같아서. 아, 바보 같아서 가능하다고요? 알겠습니다. 0823님, 오늘 친구와 사진 찍고 왔는데 그 뒤에 아무도 없는데 였거든요. 근데 모르는 얼굴 찍혔어요. 오, 다 무서운 거예요, 왜? 어우. 잠깐만.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지쳐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공구구사님, 믿거나 말거나 터널 안에서 끝까지 숨만 쉬고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네요. 귀 얇아서 해보게 돼요. 이특 씨도 굉장히 귀 얇잖아요. 그죠? 내가 바보 같아서. 이특 씨 그 이상형이 누구죠? 땡벌, 땡벌. 땡벌. 아, 우리 주변에 땡벌 닮으신 분 있으면 이특 씨에게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땡벌 닮으신 분에게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신다면요. I love you. 굉장히 사랑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특 씨, 제 선물 두 분 뽑아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구 드릴까요? 내가 바보 같아서. 뭐, 태연 씨 드린다고요? 한 번은 2017님 뭐 집 5층 집에 뭐 방이 몇백 개 뭐 이거 하시는 그만 나 좀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아니 노래하셔요. 혼자니까 재밌어. 노래하세요. 네. 내가 바보 그리고 태극기 달려고 했는데 태극기 없어서 그려서 직접 다 하시는 우리 강다영 씨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특 씨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I love you. 아 진짜 느끼하다 진짜. 사랑한다는 저 우리 밖에 계신 분들에게 노래 한번 불러요. 우리 야 밖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우리 오픈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이 제 목소리 음악 울리네요. 이택 씨가 노래 불러드린대요. 내가 바보 같아서. 이택 어때요? 예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웬일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선물 드리겠고요. 자, 이특 씨, 노래 소개 한번 하실래요? 답답하시죠? 네. 네. 노래 소개할 시간을 드릴게요. 해도 돼요? 네. 야, 이 노래네. 네. 굉장히 좋은 노래. 소개만 해주세요, 그냥. 정말 좋은 노래. 노래 소개만 해주세요. 아, 이 노래 정말 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공주네. 그린티의 미미는 외로워. 네.